인류 최초의 도구는 무엇이었을까? 활, 창, 아니면 만병지왕이라는 칼일까? 인류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도구는 주먹의 연장선인 주먹도끼였다. 때로는 무기로, 때로는 도구로, 때로는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되던 도끼는 오늘날 캠핑족들에게 중요한 자산인데 녹슬었다. 오늘은 도끼 녹을 제거하고 날을 적당히 갈아줄 것이다. 녹을 제거하는 데는 케첩, 치약, 방청윤활유 등이 있는데 오늘은 치약과 방청윤활유를 사용할 것이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비교하기 위해 A와 B로 나누어 한쪽은 치약, 한쪽은 윤활유를 칠해볼 것이다. 군대에서 치약은 만능 청소 도구였다. 왠지 녹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았다. 이제 도끼에는 캠리니들이 좋아하는 민트 맛이 나게 되었다. 앞으로도 장작 담당은 캠리니들이다. 아, 여기서 민트 먹을게요. 잘했다. 치약 실패다. 다음은 방청제 차례다. WD라는 훌륭한 상품을 냅두고 K1을 구매한 이유는 현역 시절 내 총이 K1이었기 때문이다. 국뽕 잘했다. 방청제와 매직 블록을 사용해본 결과 매우 광택이 낮고 녹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녹은 있었다. 실패다. 후보에 없던 철수세미가 대활약했다. 철수세미가 혼자 캐리한 건지 그 전에 바른 치약과 방청제 효과가 이제 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 그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빛나고 있노라고. 오늘날 우리가 빛나고 있노라고.